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쥐띠와 개띠 장단점이 많아요. 장점으로는 서로 간에 존중을 잘해줘요. 사소한 부분까지 상의하면서 다정한 연인이 될 수 있는 궁합이에요. 근데 서로 간에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둘이 연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. 그러면은 그럼 이 두 띠가 만났을 때 사업 파트너다. 이 관계로 좀 어떨까요? 사업 파트너 궁합으로 본다면 이 두 띠들은 크게 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크게 좋지도 않아요. 사업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좋지도 않는데 뭔가 이제 순수한 부분과 이제 호기심으로 사업을 한다면 금전이 셀 수가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진지하게 이제 계획을 갖고 간다면 금전은 또 따라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운을 서로가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는 궁합이기에 금전을 크게 모으기에는 힘들 수 있는 사업 궁합이에요.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네,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친구처럼 이렇게 사업 동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지띠 개띠도 사실 이렇게 보면 도 아니면 뭐예요. 이것도 사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.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나쁜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은 뭐 이런 조금 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찾을 수 있죠. 그러려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. 잘 좀 해주시는 편이죠. 그렇죠. 아주 잘하죠.